루테인, 지아잔틴, 네. 오메가3는 사실 백내장과의 연관성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백내장에 도움이 된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팀이 안과계 훈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나건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이동환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네. 것인데요. 네. 도대체 뭐를 먹어야 눈에 좋을까? 맞습니다. 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눈에 좋은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시지만 네. 사실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또 뭘 먹는가가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걸 좀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가 좀 드시면 눈에 네. 좋은 거를 궁금하실 때마다 네. 말씀을 드리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식재료가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네. 한꺼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아, 네, 네, 네. 바로 시금치랑 달걀입니다. 시금치랑 달걀. 네. 아, 우리가 네.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시금치나 달걀은 네. 그 유명한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굉장히 풍부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유명한 영양소죠. 맞습니다.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네. 이제 눈 뒤쪽 네. 망막 네. 그 중에서도 시각 세포들이 가장 밀집돼 있고 네. 가장 시력에 중요한 황반에 분포하는 일종의 색소 물질입니다. 아, 네. 네. 거기 황반에서 네.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네. 황반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 변성의 진행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라는 겁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네. 그 인체에서의 밀도가 떨어지고요. 네. 그 인체에서 이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이로부터 이제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풍부한 두 가지를 찝으신 게 네. 시금치와 달걀입니다. 달걀이구나. 네. 아, 너무 중요하네요. 네. 사실 시금치도 그렇고 뭐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눈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좋냐면은 이제 루테인, 특히 루테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런 녹색 채소들은 루테인만 많고 또 다른 황반 색소인 지아잔틴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아잔틴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달걀, 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골고루 많이 들어있어요. 아~ 네, 그래서 달걀도 굉장히 이런 황반의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그러니까 중요한 식품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중요한 식품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야, 달걀이 정말 여러 가지 좋아요. 네. 네, 달걀의 뭐 레시틴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되고 우리가 다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눈에도 정말 좋군요. 네, 눈에도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지금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나건호 원장님이 꼽으신 세 번째 눈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네, 들기름인데요. 그리고 오메가3가 눈에는 왜 중요하냐면요. 네. 특히 이제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 눈의 눈물층은요. 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가장 밑에가 점액층, 가운데가 물층, 그리고 가장 바깥에가 바로 지방층입니다. 이 지방은 눈꺼풀 안쪽에 이쪽에 피지샘이죠. 네. 마이봄샘으로부터 지방이 분비가 돼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눈꺼풀에 염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이 가장 바깥쪽에 지방층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방어막이 없으니까 쉽게 증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구 건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오메가3는 이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따라서 안구 건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증발을 막는 기전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가 그래서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어제 시금치랑 달걀 그리고 들기름 하니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예, 비빔밥이죠. 비빔밥이네요. 예,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네. 이 비빔밥이 사실은 네. 눈에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합니다. 네 번째 우리 나건호 원장님께서 뽑으신 눈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뭔가요? 바로 레드 와인입니다. 아, 레드 와인이요? 네. 네. 박사님도 레드 와인 좋아하시죠? 네,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아, 그러시군요. 네, 조금씩은 네. 먹는데 네. 그래도 레드 와인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 레드 와인은 네. 포도 껍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 껍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 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이 백내장의 진행을 좀 늦춰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레스베라트롤 워낙 유명한 또 영양소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네. 영국에서 한 50만 명을 대상으로 네.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했고요. 네. 그 50만 명들 중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레드와인을 네. 정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한 섭취하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을 위험도가 네. 14%나 감소됐어요. 떨어졌다.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 지아잔틴, 네. 오메가3는 사실 백내장과의 연관성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레드와인의 네. 레스베라토리 백내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또 최근에는 이 레스베라토롤이 황반 변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실험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레스베라토롤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네. 레스베라토롤 드신다고 그걸 핑계로 레드와인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술은 또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이제 당연히 과음은 네. 당연히 좋지 않고요. 네. 너무 이제 알코올 섭취가 많아지면은 네. 간에 무리가 오고 네. 간에 무리가 오면은 안 좋은 산소죠. 네. 활성산소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그럼 이 활성산소는 백내장을 반대로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죠. 네. 딱, 딱 얼마큼 드셔야 된다라는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네.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궁금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우리 나건우 원장님께서 뽑으신 눈에 좋은 음식 다섯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네. 많이 아시죠? 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나왔습니다. 네. 네.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네.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네.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인데요. 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그 기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항산화 물질이 왜 눈에 좋은지 네.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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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는 것은 네. 즉 우리 눈에서 가장 산소 소비량이 많은 곳. 사실 눈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 가장 단위 면적별 산소 소비량이 많은 곳이죠. 바로 우리 눈의 신경인 망막입니다. 그래서 망막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은 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인간의 대상으로, 사람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좀 부족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네. 그래도 당뇨 망막병증 환자 네. 그리고 녹내장 환자들의 네. 이 시 기능을 좀 보호할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또 여러 실험 연구들에서 망막의 염증, 망막의 변성으로부터 네. 우리 눈의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섯 네. 가지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준비하셨다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네. 몇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우리가 네. 매일같이 뭐 재료를 사서 또 음식을 해서 먹을 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매일 아침마다 이런 재료들을 적당히 갈아서 네. 네.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매일 먹으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눈이 밝아지는 네. 이 밝은 세상 스무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금치랑 네. 케일을 준비해서 네. 잘게 좀 썰어줍니다. 네. 잘게 썰어주고요. 그다음에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죠. 냉동 블루베리 네. 20알 정도 네. 네,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요거트를 같이 넣어주면은 네. 식감이 좋아지겠죠. 네. 요거트 그리고 좀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꿀을 좀 같이 넣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은 네. 이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꿀이나 뭐 올리고당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싹 갈아서 네. 바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금 만들어주신 밝은 세상 스무디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색깔을 보면은 이게 뭐 시금치 색깔이랑 또 블루베리 색깔이 들어가서 약간 보랏빛도 나고 그렇지만 맛은 너무 좋네요.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매일 드시면은 네. 정말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건우 원장님께서 이렇게 스무디도 만들어주시고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다섯 가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음식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눈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부탁드리러 오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